선거 이후에 이제 다 바빠질 거다. 이제 참고 있던 에너지가 분출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에너지가 재보궐선거 끝나자마자 지금 아직 10월이잖아요. 네. 2주 동안 하루하루 다르게 다 분출이 되고 있어서 네, 네. 저도 따라가기 바쁜데 일단 제일 주목받는 건 결국에 이제 신당 이슈고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 관련된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재보궐선거 한 며칠 있다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고 각종 방송 인터뷰 나와가지고 결정 안 하면 내가 결정하겠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워딩을 한 거 보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단도직입적으로 뭐 저희 점쟁이는 아닌데 탈당의 명분을 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겠죠? 아니 저는 뭐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제 이 기회가 온 게 이준석 대표한테 기회가 왔는데 그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옵션이 다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탈당 그럼요. 말고도? 국민의... 탈당, 왜냐하면 탈당, 지난번에 했던 눈물의 기자회견은 예. 탈당과 창당을 위한 하나의 명분을 쌓는 빌드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예.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대선 때 난리쳤잖아요. 두 번이나 도망갔다가 예, 예, 잡혀오고 예. 뭐 또다시 뭐 술 먹고 어깨 동무하고 예. 국회에서 연설하고 뭐 별하별거 다 했잖아요. 예. 그것처럼 지금도 그런 기회가 본인은 있다고도 생각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한테.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로서는 이건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국힘에 계신 분들 제발 좀 알아야 될 것이 예. 이준석 대표한테 무슨 공천을 줄 거다. 무슨 서울의 선대위원장을 해달라. 이런 거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움직일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잖아요. 그거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니, 예. 뭐 저기 뭐 공천 준다 그러고 그 다음에 본선에 나가서 떨어지면은 뭐 마사중이 되는 것뿐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한다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 이준석 대표는 지금 혹시나 예. 만약 아까 시나리오 중에 왜냐면 예. 근데 그 시나리오에는 하다못해 김한길 위원장의 머릿속의 시나리오에도 그게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는 예. 차라리 이준석을 예.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 뭐로 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정말로 뭐가 안 되고 하면은 예.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총선은 아직도 5개월 반 남았고요. 무슨 그렇죠. 일이 벌어질지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지금은 극한으로 밀어붙이면 붙일수록 그 가능성이 더 커지죠. 이상한 상상력을 넘어서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예, 예. 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탈당, 창당, 신당 창당 뭐 이런 것들을 할 거 가능성을 막 지금 푸시를 하는 중이죠. 예. 뭐 예컨대 오늘 아침에 저도 그 이준석 대표가 예. 이준석 대표가 저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뭐라 그럴까. 저는 정치 기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 기계? 정치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 예. 정치 머신일 뿐만 아니라 선거 기계죠. 사실은. 예, 예, 예. 사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침에도 인터뷰, 왜냐하면 지금 요새 차근차근 하는 거 보면 정말 머리가 무지무지 좋은 게 한 번에 다 안 터뜨려요. 조금 그 다음에 정면 승부로만 안 해. 측면 승부도 하고 밑에 차기도 하고 다 여러 가지를 다 해놔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또 그 MBC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예. 예전에는 그냥 모든 옵션은 다 열려 있습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예. 아침에는 그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상상력을 부추기 위해서. 예. 왜냐하면 요새 맨날 그 장성철 평론가나 예. 이런 사람들이 예. 얘기하는 게 비례신당 차려가지고 해라. 예. 뭐 저 국회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딱 나와서 얘기하는 게 예. 제가 만약 신당을 한다 그러면 비례신당은 안 합니다. 이 얘기 딱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왜냐하면 그게 제가 생각한 거거든. 아니 왜 이준석 정도면 왜 비례신당을 해? 예. 만약 한다 그러면은 예. 아니 저기 국민의힘에 목에다 칼 것을 대야지. 예, 예. 윤석열 할 것을 대야지. 예, 그 정도 예. 안 하고서 무슨 이준석이야? 제가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예. 지금 모든 거를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모릅니다 지금. 지금 제가 여기 이건 되게 신중하게 말씀하시네요. 왜냐하면 이거를 예. 하나로만 딱 얘기를 못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몇 가지 시나리오. 그 다음에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지금 앞으로의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이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 못 하겠는 다른 시나리오도 또 있어요. 그거 상상력을 벗어나는 상상을 더 뛰어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정치는 그래서 가능성 예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선거 강의